젊음의 탄생 책의 저자인 이어룡 박사님은 89세에도 최신 IT 기기를 다루며 글쓰기를 하셨던 인물입니다. 문학평론가이자 교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하며 마지막까지 책 집필에 몰두하셨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26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탄생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국민들 안녕히 계세요. 잘 살다 갑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까지 하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홀연히 떠났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추임새 문화를 위하여 젊은이들에게 이 작은 책을 바친다. 뜨면 추락한다. 날아라. 성공적으로 날기 위해서는 제대로 뜨는 것이 먼저입니다. 뜨는 것의 힘은 밖에서부터 옵니다. 하지만 나는 것은 자신의 힘과 그 의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바람개비처럼 수능이 아니라 역풍의 양력이야말로 바람개비를 돌리듯 창조적 지성과 우리를 날게 하는 욕망의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달려야 하는 좁은 골목에서는 오직 선두의 선자만이 우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늘처럼 열린 공간에서는 모두가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날 수 있습니다. 360명이 360도의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360명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의 독창성을 확증하는 경주입니다. 나는 것은 바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일이 자일로 변하고 뜨는 것이 나는 것으로 바뀌어야 새 젊음이 탄생합니다. 젊음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난다. 남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오로지 자기만이 해낼 수 있는 비결은 해답이 아니라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진리는 나그네요. 방황이다. 단지 평범한 것도 비범하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과 눈을 지닌 사람에게만 우연이나 실수까지도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태길적인 선택지에서는 참다운 젊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선택에서는 줄을 서야 하지만 창조하는 젊음은 줄을 만듭니다. 섞어라, 버무려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흑백의 이분법적인 낡은 사고에 갇혀 있으면 손해다. 이미 오래전부터 경계의 벽이 무너져버렸다. 담장이 없는 벌판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내 젊음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만드는 미래는 결코 새로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21세기 기술 경쟁에서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융합, 즉 기술을 잘 뭉치는 자가 승리합니다. 20세기를 지배한 기술은 기계 기술이었으나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기술은 생명과 자연에서 배우는 생태학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이란 것은 빈칸 메우기와 같습니다. 반은 운명처럼 주어진 문자가 있고 그 옆에는 마음대로 써넣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이 있습니다. 삶에는 다양한 변화를 주는 빈칸들이 있기에 젊은이들은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독창성은 남들이 당연시하는 것, 이미 해답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가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상상의 답안지들은 휴지통에 폐기되는 획일적인 세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지역화, 세계화의 갈등이나 문명 충돌 같은 것은 끝이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만 한눈 팔고 한 국가에서 이념 전쟁이든 분열이든 하다간 민족 자체가 더 이상 이 지구 위에서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많은 파도를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소멸시킨다. 바다는 파도가 묻히는 거대한 무덤이고 침묵이다. 바다에 가거든 다시 그 지우개를 생각하라. 욕망과 지식을 수평으로 되돌리는 그 펀펀한 원초의 대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또다시 시작하는 나의 작은 파도들을 달래기 위해 텅 빈 공간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빈자리에 높은 음자리표로 바람이 불면 어리고 싱싱한 초록색 파도들이 다시 생겨날 것이다. 젊음은 그렇게 탄생한다. 이어룡 선생님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며 88 서울 올림픽 개폐획식을 총연출했던 분입니다. 그 유명한 굴렁쇠 소년 기억하시죠? 이 책이 2008년도에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미래를 예견한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대를 앞서간 지성이었던 분입니다. 젊으면 늙고 늙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며 살으라고 하셨던 이어령 선생님, 당신이 없는 대한민국이 쓸쓸해 보입니다.